스페이스웹 아키텍처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용하면은 상당히 많은 일들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지금부터 해서 대략 10가지 정도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코딩은 또 각각의 독립적인 과목으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무엇을 할 것인지를 미리 말씀을 좀 드려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쯤 스페이스웹을 어떻게 쓰일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림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시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국세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스페이스웹에서 간단하게 오토노머스한 시스템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인터널 레버뉴 서비스라고 표현해요. IRS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일을 하죠. 그래서 IRS 국세청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세무사도 있고 세무서 그리고 뭐 직원들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리고 또 사업체에서는 세무신고라는 걸 하죠. 부가세 신고도 하고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고 등등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회적 인프라, 공공 인프라죠. 이런 인프라를 스페이스웹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지, 자동화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일단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제일 하위에 있는 것이 지설들이고, 지설은 팝과 피어를 합친 것이고, 그리고 최하위 스프는 오픈에시와 팝을 합친 거죠. 팝. 그리고 그 위에 국세청 스프리 하나, 상위 스프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최상위에 한 스프리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이 국세청 스프리예요. 여기에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자는 거죠. 이걸 보시면은 스페이스웹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점점점 돼 있는 것은 한 수풀과 국세청 사이에 또 다른 상위 수풀 계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 수풀은 국세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수 여러 개 있다는 거고, 최하위 수풀도 역시 다수 있죠. 지설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어떤 국세청 자동화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율 운영 국세청, 오토노머스 IRS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얘기예요. 일단 지설들 간의 거래, 그죠? 지설들 간 죄송합니다. 이 거래는 블랍,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블랍으로서 최하위 스풀에 전달을 합니다. 그죠? 팝 기능입니다. 그거는 팝 기능이죠. 블랍으로 최하위 스풀에 전달. 기본적으로 이래요. 그럼 최하위 스풀에서 전달할 때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시지 타입이 있었잖아요. 메시지 타입을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 SSB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상기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때 트랜잭션, 그래서 지설 A와 B 사이에 트랜잭션이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A와 B 사이에 트랜잭션이 있었다면 트랜잭션 between A and B, 그죠? is published to 최하위 수풀이죠. 수풀 C, 얘를 C라고 하겠습니다. C에게 publish 되는 거예요. 이건 팝의 기능입니다. 팝 기능. 그럼 팝은 요 A와 B의 이 메시지 블랍을 받게 되겠죠. 받게 되는데 요 블랍의 내용은 암호화됩니다. 그죠? 당연히 되고. 그런데 이 블랍 as a blob이고, 그리고 이 블랍 리시피언트가 있잖아요. 메시지의 리시피언트 있었는데 the recipient RPT라고 그럴까요? 아, 리시트라고 그럴게요. EIPT receipt of the blob is designated to C. C로 아니죠. C가 아니라 C에 떼고 요 국세청 수풀 이 이름을 D라고 그럴게요. D입니다. D로 지정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D만이 A와 B가 보낸 블랍을 읽어볼 수가 있죠. 그죠?
왜냐니까 D의 public key로서 description 한단 말이죠. encrypted 된단 말이죠. encrypted with the public key PK of D and the 이렇게 되면 되겠네. with the PK of D and sent to D 이렇게 할게요. D에게 보내줘요. 그럼 D만이 A와 B 간에 체결된 글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단순한 메커니즘에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에 의해서 모든 지설들이 트랜잭션을 거래를 체결했을 때 그 거래 내용을 간단하게 누구에게 얼마를 지불하고 어떤 상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 지금도 현재 세무신고할 때 다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 내용이 기입이 돼요. 부가세도 마찬가지 다 똑같이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암호화한 다음에 수신자를 D로 해서 C에게 퍼블리시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C는 어떻게 하나요? C는 그 내용, 그러니까 type, if, 만약에 the type of a message, 어떤 메시지의 타입이 이 트랜잭션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트랜잭션, 그죠? then 최하위스프라고 할까요? 최하위스프은 redirect it, redirect it to the D 국세성수풀이죠. 그죠? 그러니까 메시지 타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타입을 그냥 트랜잭션 혹은 TXN, TXN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하위스풀들은 그러한 메시지들은 몽땅 다 D로 보낸다는 거예요. C도 얘로 보내고 얘도 얘와 얘 사이의 거래를 얘가 얘에게 퍼블리시했다 그러면은 이건 역시도 리시트를 D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리시트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지정을 하고 또한 글의 내용이 TXN인 경우에도 D로 보내고 이중호의 장치를 통해서 모든 글들은 반드시 D로 직결되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전제 조건으로 해서 모든 어떤 한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뭐 모든 사람이든 아니든 일부라 하더라도 상관없죠. 일부라도 이렇게 국세청에서 이런 시스템으로서 세무신고를 받겠다,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안전한 그러한 세무신고 시스템이 구성이 되고 따라서 현재 세무서 이런 세무인프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들을 현재 줄일 수가 있죠. 상당 부분을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 있던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SSB 알고리즘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은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양식이 필요하겠죠. 그죠? 트랜잭션 양식. 그러니까 we need a transaction form. 보통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간이 세금 계산서라든가 세금 계산서에 준하는 그런 형태의 양식을 만들고 그런 양식에 A와 B의 시그너처를 첨부해서 그런 다음에 그대로 C를 거쳐서 D로 전달하겠까. 그죠? 얘는 E라고 그러고 얘는 F라고 그러면 E와 F의 글에는 또 얘를 거쳐서 D로 전달되겠까. 이렇게 하면 우리 한국으로 친다 그러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글들이 D로 전송이 되고 그리고 글의 내용은 암호화됨으로 본인과 국세청 외에는 알 수가 없죠. 절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국세청 모듈 자체도 프로그램으로서 구현할 수가 있죠. 그죠? 그게 우리 이전에 뵀던 RPC 같은 거였잖아요. 리모트 프로시저 콜 같은 방식을 통해서 굳이 사람이 그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일련의 추가 작업들 그러니까 과세 기준표에 따라서 과세를 한다거나 소득세나 부가세를 징수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세무신고가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소득신고를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매 거래마다 관련 소득세와 부가세가 자동 납부돼. 부가세가 자동 납부. 그리고 연말에 증산하는 거죠. 연말에 증산. 무슨 말이냐니까 과세 기준이 좀 달라진다거나 표준이 달라진다거나 이건 계속 변동되잖아요. 그래서 연말 증산이라는 게 필요한데 예, 지금도 연말 증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과다하게 납부된 세금이라거나 과소하게 납부된 세금들을 나중에 증산하는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구성. 그러면은 이 전체 이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요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PK, 퍼블릭 키. 그러니까 국세청의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트랜잭션 데이터를 암호화한 다음에 그것을 블라베 형식으로 최하위스플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최하위스플이라고 하면은 이 지설들에게 가장 가까이 위치한 스플이죠. 그리고 팝이고 그냥 팝이 아니라 얘는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은 5G 통신 기지국 역할을 겸하도록 설계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언급할 필요 없겠네요. 지금도 어쨌거나 와이어리스나 와이파이나 혹은 유선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이 가능한 그런 스플로 상존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이게 스페이스 웹을 이용하게 되면은 스페이스 웹의 알고리즘을 이용하면은 자율적으로 사람이 없이 무인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국세청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 생각에는 유능한 프로그래머 두세 명이 달라붙으면은 3-4개월 정도면 이 코드들을 다 국세청에 필요한 코드 기본 코드 알고리즘은 다 완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세부적인 항목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팀을 짜서 1년이나 2년에 걸쳐서 충분히 추진할 만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 어떻게 진행할지도 실제 진행하는 코드의 코딩도 우리가 또 팀 주피터 차원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오픈소스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팀 주피터 자체 인력이 좀 모자라니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가끔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만 처음에 일부 모듈 정도는 우리 팀 주피터가 작성해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할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그 코드를 전체 코드, 전체 시스템을 완성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